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될 중요한 경제 일정들, 지표들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였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도중에 20살 백인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귀 쪽을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에 발생한 이슈여서 주말 지나고 오늘 밤 뉴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융시장은 당장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대피시키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라든지 금, 이런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트럼프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게 아니고 또 주말을 지나는 동안 충격이 다소 진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혜를 보는 자산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뭐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주 계속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좀 올라왔고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지난주에는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고요. 금리 인하가 중소형주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관측에 러셀지수도 한 주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지표를 더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표랑 고용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 9월에 일단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가팔라지거나 고용이 부진해진다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거든요. 이거 역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미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 이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늘 오전에 발표됐고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른바 3중전회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5년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중요한 일정들 나올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부터 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1%였는데 4.7%로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한참 밑돈 수치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3분기 4.9%, 4분기 5.2%를 기록한 뒤에 올해 1분기에는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다시 둔화세로 돌아선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3중 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열리는데요. 앞서 1중전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를 인선하고 2중전회에서 장관급 당뇨를 인선했거든요. 이 지도부가 1년간 국정 운영을 한 뒤에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오늘부터 열리는 3중전회입니다. 이번 3중전회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2분기 성장률도 중국 경제의 부진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 소비를 되살리고 실물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해법, 이게 나올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등 실물 경제를 위한 대책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신품질 생산력을 위한 기술 혁신과 각종 개혁 조치, 이런 게 담길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밤 시장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이후 처음 열리는 시장인데요. 경제 지표로는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의 분기 실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경제클럽 대담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달성 의지를 강조했었죠. 또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진전을 보여줬지만 물가 둔화 확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언급을 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어떠한 또 부양책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역시나 시장을 움직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화요일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까요? 네, 화요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에는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치면서 0.3%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밑돌았거든요. 5월에 이어 6월에도 소비 둔화세가 이어졌을지 이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소비 둔화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지는데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3주 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고무적이라면서 경제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올해 하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발언 후에 실업률이나 CPI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쿠글러 이사의 발언이 화요일 밤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 지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연준의 인사가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역시나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요일 일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앞서 5월 말에 나온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높아진 물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지켜봐야 하고요. 베이지북이 중요한 건 FOMC 회의 2주 전에 나오는 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또 6월 산업 생산도 발표됩니다. 앞서 발표된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건데요. 6월 산업 생산 예상치는 0.2% 증가입니다. 예상치를 웃돌지 뭐 부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 가장 주목되는 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입니다. 월러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데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거죠. 월러가 연설을 하는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면 이게 호재가 될 정도로 시장이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1월 초만 해도 올해 서너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도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월러 이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영향력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보면요.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나옵니다. 유로존 CPI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 바로 전날 나오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도 줄줄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존슨앤존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등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것보다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ASML의 실적은 반도체 업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앞서 지난 1분기에는 신규 수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2분기 성적은 어땠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ASML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대표적인 메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가 사실 뭐 거의 발언을 안 하면 그게 호재일 그렇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 그 부분이 또 시장에는 부담이 될 만한 요소일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목요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에는 금리를 인하했었는데요. 연달아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번 달에는 동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7월 제조업 지수,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6월 경기선행 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이 2주 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금리 인하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에 고용지표랑 CPI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숫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좀 스탠스가 바뀌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두 개만 챙겨보면 먼저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1분기에는 예상을 웃던 성적을 내놓고도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놔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가이던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향후 전망을 잘 체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일 텐데,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반기 매출을 발표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회사 측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AI 열풍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만드는 게 TSMC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TSMC의 실적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힘입어서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 예탁 증서 ADR 가격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ADR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거는 아시아 기업 최초라고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주가가 대만에서 75% 올랐고 뉴욕 ADR은 84% 상승했는데요. 지금 뉴욕에 상장된 ADR 주가가 187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250달러까지 간다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ASML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목요일에는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서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금요일에는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할것 같고요. 먼저 연준 내 3인자로 평가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은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9월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발표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틱 총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연이어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